저희가 이제 또 Q&A 코너를 하기 위해서 방금 이제 또 서바이벌 서커스와 또 경도 스토리 모드 하드 모드를 즐겨주신 록바님, 붉은산수유님, 어썸버섯님, 핑글스님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인사부터 한 번씩 할까요? 자, 록바님부터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래픽팀에서 도트 쪽을 맡고 있는 록바입니다. 와. 약간 되게 구수하게 인사해주시네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그 붉은산수유님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발팀에서 네, 네, 희네님의 뒤를 이어서 간담회에 나오게 된 붉은산수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썸버섯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운영팀 소속 어썸버섯입니다. 주로 와, 유저분들과 소통하는 콘텐츠 이벤트를 제작하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다음, 자, 프링글스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음성으로는 처음 뵙는데요. 좀비고등학교 기획자 프링글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좀비고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조회수가 높거나 추천수가 높은 거 위주로 일단은 뽑은 다음에 저희가 답변이 가능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좀 뽑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슈체림님, 2021 만우절 일러스트 어떤 분들이 그리신 건가요? 설마 혼자서 다 그리신 건가요? 자, 아니죠. 누가 그렸죠? 그 개발진 모두가 그린 그 다 같이 그렸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프링글스님이 한 7개 그리셨나요? 저 한 10장 정도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엄청 많이 그렸어요. 지분율이 네, 꽤 높으세요. 뭐 예술이라던가 네, 그 올리비아 마녀에 나오는 그런 친구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팀에서만 사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또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그래픽팀에서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개발팀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 자, 시에몬님. 자, 매년 할로윈즈 혹은 매지컬즈 스킨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선생님들도 할로윈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당연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할로윈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좀 아마 기다려 보셔야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들끼리만 모아서 한번 할로윈즈를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통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록바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짜구짜구님, 해차님,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합쳤습니다. 빈지노 학생증에 모자가 벗겨져 있나요? 빈지노 모자는 언제 벗나요? 진호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생각이 좀 어려운데요. 네네. 진호가 만약에 모자를 벗기를 원할 때나 모자를 꼭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네, 그때 벗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상황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아니 뭐 모자 가발도 아니고 바람에 왜 날아갑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은 또 진호가 모자를 벗어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쯤 저희가 벗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채팅창에서 록바님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뭐 특별히 안에 뭐 탈모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상한 소문도 있던데 진호는 탈모는 없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아리조나님, 투명 명찰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명찰이 저희가 전부 다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서바이벌 서커스에 보면 투명 명찰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명 명찰 이름만 둥둥 떠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록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네네. 이걸 저희 그래픽팀 내부에서 상의를 했을 때 네? 냈을 때 인기가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좀 얘기가 있어서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간담회 때 혹시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원하시는 분들 투명 명찰 갖고 싶다는 분들 혹시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좋다는 말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저도 갖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반응은 되게 뜨겁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죠. 네네. 네,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그런님,
스킨을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썸 컬렉션 등의 오랜 기간에 거쳐 조금씩 나오는 스킨들은 최애캐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힘드네요. 못 받은 캐릭터들 챙겨준다거나 너무 많이 받은 경우 제한을 준다거나 등의 조치를 통해 스킨 불균형을 해소할 의향이 없다면 최소한 스킨 내는 기준이라든지 다른 캐릭이 아닌 이 캐릭에 이번에 스킨을 받을 이유 등을 기술하여 납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네. 록바님이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스킨 같은 경우는 그 기획팀에서 잡아준 스토리나 이벤트 같은 거에 성격이나 분위기가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걸 위주로 네. 먼저 내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성격이나 분위기가 그 이벤트와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다면은 네. 그럴 땐 이제 저희가 많이 챙겨주지 못했던 그 캐릭터들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굳이 이제 인위적인 선택을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예를 들면은 이게 너에게 닿기를 같은 경우에 MJ가 항상 MC를 보고 있죠. 네. 근데 그 역할이 실제로도 방송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굳이 다른 캐릭터를 세우기보다는 그 역할에 맞는 MJ한테 우리가 계속 역할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어울리겠다라고 판단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를 위주로 하되 만약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면은 이 친구가 좀 잘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까 선정을 하자 이런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물론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콘텐츠도 캐릭터 인물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춘 콘텐츠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순간 자체에서 이제 균등하지 않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매력적인 모습을 뽐낼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칠성님. 록바님이 담당하셨던 작품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 록바님이 노력이 들어갔는지요? 약간 좀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만든 캐릭터들은 눈꼬마 세트? 재작년에 눈꼬마 세트 인기 네. 많았죠. 그 네, 감성이 저도... 록바님 감성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과 이제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캐릭터가 심혜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거 이제 도트 작업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되게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생각보다 인기가 적어서 심혜교 쌤이요?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뭐 또 심혜교 쌤의 또 코스튬 스킨으로 다른 매력을 또 어필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정 네. 있으니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선수님에게 가는 질문이네요. 기념 공현님 서커스 커스텀을 만들 생각은 1절도 없으신 왜 굳이 1절도 없냐고 없으신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100명에서 말고 친구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네. 저희 이제 어썸피스 대표님 어썸피자님도 네. 저희 이제 서커스 모드 출시일 때부터 네. 되게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럼 대표님 말 안 듣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저희도 뭐 네. 저희도 이제 뭐 대표님이 네. 시켜서 억지로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네. 뭐 되게 재밌겠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개발팀 내부에서 R&D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R&D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걸 대충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저희 아무래도 개발팀이 전부 은하고 때문에 많이 바빠서 출시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네. 이제 저희도 확실히 커스텀 재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이제 추후에 기획과 맞물려서 좋은 결과 빠르게 유저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희가 사실 그 맵을 유저 여러분들 직접 창작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커스텀 룸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제 창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은하고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쪽에서 지금 코코알로에님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코코알로에님이 R&D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은 저희가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외란님 친구창 즐겨찾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친구창에 있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게임을 자주 함께 해오던 유저나 커플의 활동 상태를 보거나 한 줄 메시지를 볼 때 스크롤을 점점 더
아래로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한참을 내려야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유저분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개발팀에 내부 공유를 했는데, 네. 개발팀에 이제 떠오르는 별. 낙대불주먹님이 어 신예 개발팀의 신예 낙대불주먹님 듣자마자 어 자기도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자기는 되게 쉬울 것 같다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흔쾌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또 어렵지만 네. 이제 기획적인 틀만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면 낙대불주먹님이 바로 아마 이야,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불주먹님이 유저분들의 희망이시네요. 이런 편의 기능 같은 건 사실 사소한 거라서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또 이렇게 직접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유저분들 피드백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던 내용이죠? 네네, 이거 많이 접수되는 내용이라서 네. 들어간다면 유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이거 그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 유저분들이 와 대박, 오 기대할게요. 록바형 귀여워 사랑해 이건 뭐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채팅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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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연호도 막 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USJSSN님 개발할 때 가장 하기 어려웠고 짜증났던 보스 패턴 이지 노말 하드 상관없이 어떤 에피소드에 어떤 패턴이 가장 개발하기 어렵고 짜증났나요? 붉은 산수유님 어떤 게 가장 어려웠나요? 저도 이걸 질문을 받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입사하고 맡았던 보스들이 이제 엘프고에서는 유광근 네. 그다음에 유루미 그 수많은 유저분들이 내내 뚜들겨 팼던 그 광근이요. 아, 네. 유광근 유루미 네. 그다음에 암흑기사 론다 네네 이 정도가 생각나고 네.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는 아포칼립스에서 이제 맥스 오. 그다음에 배틀 스트로잉 정도가 지금 생각나는데 배틀 스트로잉 최종 보스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고민 없이 압도적으로 배틀 스트로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면 일단은 처음 아도니스님이 이제 기획을 해주셨던 네. 리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네. 처음 딱 들었을 좀 봤을 때 아 이거는 듣기만 해도 어렵다. 네. 개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네. 제가 아 누가 개발을 하게 될까 했는데 제가 딱 걸려서 하게 됐는데 이제 유저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네. 대시 패턴이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만들기가. 사실 유저분들 예상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시가 어려운지는 그냥 대시 쓰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게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상당히 구현이 어렵고 까다로웠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대시에서도 이중 대시도 꽤나 까다로웠고 네. 뭐 이제 저희 이제 배틀 스트롱이 대시하다 벽에 박으면 네. 이제 주사위를 꼽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입사하고 그렇게 얼마 안 돼서 개발했던 보스라서 네. 그냥 보스 중에서도 말고 전체적인 개발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역대급이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이거 하고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일취월장 하셨나요? 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준비해 드려야지 성장을 막 거듭하시겠네요. 무럭무럭 자라나시는 거 아닙니까? 배틀 스트로잉 한 5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잘하면 네. 가끔만 잘하고 싶은 나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누랑님 그래서 복서 어디 갔죠? 방가우 파티 복서 모드 레프트 라이트 훅훅이었나를 찾습니다. 나온다 해놓고 실종이 되어버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과후가 인기가 없어서인가요? 일단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붉은 산수유님이 한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방과후 파티 모드가 제가 입사하고 처음 맡게 된 신규 모드 개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드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데 물론 복서 모드는 이제 추후에 나온 모드라서 제가 맡진 않았는데 개발팀 대표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복서 모드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출시를 얼마 안 돼서 네. 좀 치명적인 문제 이제 예외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뭐 홈 버튼으로 네, 갔을 맞아요. 때 이제 노트가 동기화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게임이 성립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은 좀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맛지님 이건 제 질문이네요. 픽셀 드라마 언제 나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도 너무 버겁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다른 분들한테 맡기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픽셀 드라마 준비가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같은 건 확정된 게 없고요. 조금 언젠가는 근데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야미스카이님인가요? 네, 좀비고도 이제 어느덧 7년 차에 접어든 장수 게임인데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나 지향점이 있나요? 혹시 뭐 미래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게임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시나요? 이것도 제 질문인데요.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꽤나 손꼽히는 장수 게임이 됐습니다. 좀비고가 정말 오래됐죠. 유저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옛날에 스토리 모드도 없던 꼬꼬마 좀비고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가 7년 동안 있었죠. 사실 한 5년, 6년 전에도 미래를 그렇게 열심히 그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돼야겠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보여드리자, 항상 새로운 걸 좀 추구를 하고 싶었고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실험적인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고 재미를 막 느끼시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실험적인 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토리 모드도 처음에는 아무도 스토리 모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걸 선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플라워 판타지아도 딱히 기대한 부분이 없었지만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고, 엘프고 같은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너무 재밌었던 아마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생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따가운 어떤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고 재밌는 것들을 발굴해서 변화무쌍한 게임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그거를 또 이뤄낼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주세요. 은하고등학교 은하고에서 공격 1, 2 스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자, 드디어 은하고 질문이 나왔네요. 은하고도 이제 엘프고랑 비슷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동키랑 또 버튼 두 개를 쓸 것 같은데 엘프고에서는 칼이랑 마법을 썼죠?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쓸까? 은하고에서는 총을 씁니다. 미래 SF이기 때문에 총을 쓸 거예요. 총도 막 스나이퍼 저격도 있고요, 샷건도 있고요, 권총 같은 것도 있고 테이저 건도 있고 막 많아요 총이.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점프입니다. 제트팩 점프를 씁니다. 왜 놀라는 척 하세요? 다들 알고 계시면서 처음 보는 척 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점프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것은 이따가 티저 영상에서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은하고 질문. 자, 은하고의 크루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구의 몇 반 같은 건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학교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반에 한 20명 후반대 정도가 한 학급이죠. 제가 학교 안 간 지 10년이 넘어가지고요. 네,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고는 되게 상당히 미래이기 때문에 한 반에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라고 부르고요. 그 4명이 한 학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어인 여러분과 그 다음에 선창이, 우렌이, 그 다음에 마루 이렇게 해서 한 반이고요. 그 다음에 재영이는 선생님, 크루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유루미는 이 크루들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의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따가 티저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은 여유. 왜 시험 기간에만 이벤트를 하나요? 매년 좀비고의 대규모 이벤트는 대부분 전국 시험 기간에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왜 시험 기간에만 이벤트 여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기간을 피해서 이벤트 열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썸버섯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라고 일부러 시험 기간을 노리거나 저격하진 네. 않습니다. 네, 그죠. 사실 뭐 구를 필요가 없죠. 왜 참여를 많이 못하는 기간에 하겠어요, 그죠? 네, 시험 기간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4월, 네. 6월, 9월, 11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그래서요. 아무튼 학생인 유저분들을 고려하여 방학 네. 기간에 규모가 큰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그런 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네. 부득이하게 N주년이나 할로윈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거를 시험 기간에 진행하게 된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설날이나 물론 설날은 시험 기간은 아니긴 하죠. 뭐 추석이 아마 대표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와 많이 겹치는 시간대인 걸로 아는데
추석 이벤트로 그럼 시험 기간 피하려고 11월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기간을 좀 늘리던가 피하던가 이런 조치를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글 쓰는 일벌님, 커스텀룸 부활과 불건전 상황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커스텀룸을 폐지해도 악질들은 여전히 방을 만들어 상황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과 커스텀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운영팀인 이제 버섯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상황극방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에 운영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선정적인 단어가 있거나 범죄에 관련된 불건전한 상황극방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 캐릭터에 이입한 상황극은 유저분들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보고 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안 좋은 이미 이미지가 좀 씌어 있는 바람에 유저분들 중에서도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벼운 어떤 상황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다고 이제 가면 모드 방 파서 자음 퀴즈를 내고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가면 모드를 하진 않는 것이지만 게임 안에서 그냥 커뮤니티성으로 재밌게 노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다 게임 안 하는 거라고 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위를 선을 넘는 어떤 상황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좀 판단이 힘든 경우도 좀 있지만 운영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네, 아무쪼록 불건전 상황극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하겠으며 유저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추가로 질문하신 그 커스텀룸 모드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아, 네. 일단 커스텀룸이 사실 삭제된 지 이제 근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바이벌 서커스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맵을 제작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이 커스텀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정착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커스텀 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시죠. 천수국님, 닉네임 풀 생각 없으신지 닉네임을 그냥 보관해 놓거나 접속 기간이 오래된 잠수 멤버들의 닉네임을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운영팀에서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장기간 접속하지 않는 계정을 대상으로 닉네임 초기화를 진행했었는데요. 네네. 레벨이 높은 계정이 수년간 접속을 하지 않았어도 닉네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운영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러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휴면 계정 전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이로 인해 항시 사용 가능한 닉네임 풀을 충분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아마 유저분들의 그게 많이 좀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규모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확 풀어서 유저분들이 막 무슨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시죠. 치즈감자국님, 경찰과 도둑 클래식을 내실 생각 없나요? 카페에서 투표를 진행해서 가장 인기가 높은 시즌의 룰로 클래식 버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썸버섯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번 경찰과 도둑 개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심각한 그런 피드백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심히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가 오픈했을 때 매를 맞더라도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을 했을 때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진행하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그 치즈 감자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가장 레더 시즌 참여 유저가 많았던 룩을 적용한 경찰과 도둑 클래식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이미 준비 중에 있고요. 클래식을 따로 예전의 룰을 그대로 해서 오픈한 다음에 지금처럼 룰을 변형한 경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도가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그 새로운 경도는 앞으로 더 과감하게 룰을 변화시켜서 심지어 때로는 인간이 유리하게 룰을 잡을 수도 있고 좀비가 더 유리하게 극단적으로 잡아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변화의 길이, 변화의 방향이 어딘지 유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재밌게 즐기시던 클래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닌겜 닉 매력님, 미네랄 부스트, 경험치 부스트 온오프 기능 도입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거 매년 단골 질문이거든요. 단골 질문인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회사에 가끔 항의 방문하러 찾아오신 분들도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를. 이제 프링글스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이게 지금 부스트 아이템 구조가 네. 바로 소비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네. 사실 지금 저희가 온오프 기능을 넣는 건 좀 손해긴 하죠. 네. 근데 손해라는 거는 이제 애초에 온오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낭비적으로 쓰일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네네,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근데 이거를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네.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손해지만 그 어썸피스 손해지만 아, 우리가 손해인데 네, 손해지만 그 여러분들께 온오프 기능을 손보일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좀 은하고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바쁜데 네. 네네. 좀 나중에 준비를 하려고 해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유저분들 짝짝 짝짝짝 한번 해주시죠. 자, 여러분 네, 그 지금 이제 경험치 부스트, 미네랄 부스트 사실 저도 최근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번에 이 질문들을 검토하면서 진짜 다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고 이거 정도는 사실 손해가 여러분들 편의를 그냥 개선해드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게 이득이지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게 이득이지 굳이 이걸로 이해득실 따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물론 얼마나 빨리 도입될지는 제가 감히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주시죠. 콜론칠님, 아포칼립스 최종 확장 100 엠블럼은 언제 나오나요? 네, 프링글스님, 이것도 네, 나오나요? 이것도 일단 지금은 저희가 네. 은하고 업데이트 준비에 좀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은하고 업데이트 이후쯤에나 좀 추가 엠블럼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될 의향이 있다. 네. 뭐 어떤 건지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스포일러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네. 그 지금 뭐 기획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좀 네. 말씀드리기는 또 조심스럽고 그 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네. 뭐 기수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불에 감싸져 있는 좀비 네. 그 친구를 잡지 않고 클리어하는 뭐 엠블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방금 그 사악한 생각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지금 그거를 안 잡고 클리어하는 거 방금 사악한 그 한마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 현장 검거입니다 지금. 어느 여러분들. 정도 실력만 있으신 네. 분들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유저분들이 좋아하실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썸피스를 입사를 꿈꾸는 유저분의 질문. 이거는 조금 추약해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이런 질문이 참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이제 저희 어썸피스를 또 좀비고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런 꿈도 꾸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있는 질문이라서 올해 스킵을 하려고 하다가 또 프링글스님이 그 20살의 아도니스 첫 번째 시즌으로 어떻게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답변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프링글스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질문을 주신 게 되게 많았는데요. 네. 그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네. 어썸피스는 신입 좀비고 기획자에게 어떤 부분을 바라는가 네네. 일 거고 두 번째로는 입사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 예시를 좀 들자면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네.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전공이 경영이었거든요. 게임이랑 상관없는 완전 게임 개발이랑 게임 네. 기획이랑은 완전 관련이 없었고 네. 그 제 개인적인 취미나 능력 자체로도 그 처음 개발하고 한 1, 2년 동안은 어썸피스가 왜 날 뽑았지? 뭐 나는 왜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네. 계속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거죠. 그 좀비고에 대한 재미를 알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을
기획자로 두었을 때 그런 이해도를 기반으로 작게는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시스템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회사는 그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좀비고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쌓아 올리기를 그 회사에서 좀 네. 바란다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사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기획을 맡으셨죠? 제가 면접을 볼 때 네.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걸 추가하고 싶냐고 그 질문을 하셨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그 제가 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커플링을 추가하고 싶다. 저도 아직 네. 기억에 나거든요. 제가 면접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커플링 커플 고등학교의 주범입니다. 네네. 커플링이 프리글스님 때문에 생겼다. 커플 고등학교. 왜 커플링을 했으면 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유저였을 때? 네, 유저였을 때 그 네. 15년도에는 그 나르샤 스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오리지널 스킨 처음 등장했을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광장에 장착하고 있으면 네. 그 한 2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달이래. 하루에 7번은 고백을 받았었거든요. 제 생일 고백을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프링글스님 뭘 좀 아시네. 그런 글이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네. 유저분들께서 그 지인분들이랑 또 네. 게임도 더 재밌게 하실 수 있게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가지고 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좀 뭐 이렇게 좀비고에 대한 이해도랑 또 네.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중요했다. 네, 아직까지도 중요하다. 네. 네.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와, Q&A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희가 질문 더 많이 또 받고 싶었지만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또 이걸 모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점 아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어떠셨나요? 지금 이거 답변 같은 걸 좀 해보니까 록바님 뭐 너무 조용하다고 말 좀 해보라고 하시는데 네. 유저분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던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섯님도 사실 이거를 사실 고객센터나 이런 카페를 통해서 오는 피드백들로 접하다가 또 이렇게 채팅과 함께 실시간으로 통하니까 남다른가요? 카메라? 네,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오늘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오늘 뭔가 좀 해결을 좀 했다. 네네. 그렇죠. 사실 묵은 어떤 민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네, 산수유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버섯님과 네. 네. 비슷하게 네. 그 친구창이나 커스텀 이런 건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되어서 그죠? 네. 아까 그 떠오르는 별 낙대불주먹님이 친구창을 분명히 개선을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죠?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큽니다. 또 프링글스님도 네. 네. 프링글스님은 사실 스텝으로 모든 커스터만 간담회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신 건 처음이죠?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